안녕하세요. 파랑새 북클럽입니다. 저는 운영자 스머펫입니다. 오늘은 2018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폴란드의 작가 올가 토카르츠크의 방랑자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스웨덴 한림원은 수상자로 올가 토카르츠크를 선정하면서 삶의 한 형태로서 경계를 넘어서는 과정을 해박한 열정으로 그려낸 서사적 상상력이라는 찬사를 보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기사에서 이런 평을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방랑자들을 실제로 읽고 나니까 경계를 넘어선다든지 단절을 허문다, 타자를 향해 공감하고 연민한다는 평가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경계를 넘나드는 독특한 글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작품을 읽어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방랑자들의 원제는 비에구니라고 하고, 이것은 폴란드어로 도망자들이라는 뜻인데, 러시아 정교의 한 분파인 고의식파에서 악마를 피하려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고 믿었고 거기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작품 안에서도 이런 사상이 드러나는데요. 작중의 등장인물들은 끊임없이 이동하고 여행하며, 정착은 곧 경직된 질서를 만들고,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강제로 주소를 부여하는 것은 형벌이다 와 같은 구절도 있습니다. 각국의 제목을 보면 영어로는 플라이트, 일본어로는 도망파, 한국어로는 방랑자들, 이렇게 모두 원제가 가지고 있었던 여행이나 이동, 방랑의 이미지를 살려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작품에서 특히 좋아한 부분이 바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 여행의 이미지인데요. 여행이라 하면 목적지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도 물론 즐겁지만, 공항에서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을 하거나, 어두운 비행기 안에서 혼자 독서 등을 켜놓고 조용히 책을 읽는다거나,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새 시트가 깔린 침대로 점프해서 꽈당하고 누워버린다든지, 뭐 이런 여행 중에만 경험할 수 있는 순간들도 참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런 여행의 특수성이나 불안정성에 대한 이미지를 곳곳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저의 과거의 여행 경험과 겹쳐지면서 다시 여행을 떠나고 싶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내 생각엔 나 같은 부류가 꽤 많을 것 같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사람들. 그러다 갑자기 공항 터미널에 나타나서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여권의 도장을 받고서야 다시 존재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아니면 호텔 리셉션에서 열쇠를 건네받으며 존재를 회복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미 자신의 불안정함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통용되는 헌법은 비행기표에 상세히 적혀 있고, 보딩패스가 거주민의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 이곳에서 우리의 주소는 7D나 16A 같은 비행기 좌석이다. 거대한 이송 벨트 장치가 우리를 반대 방향으로 데려다 준다. 비행기를 탈 때면 늘 그랬다. 그녀는 자기 생의 조감도를 보면서 지상에서는 까맣게 잊고 지내던 생의 특별한 순간들을 떠올리곤 했다. 플래시백의 진부한 메커니즘, 기계적인 회상. 이 책은 많은 파편들을 한데 묶어놓은 것과 같은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단편 소설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어떤 작품은 몇 줄밖에 안 되는데, 또 어떤 작품은 꽤 길어서 중편 소설 정도의 분량이 있고요. 장르도 제각각이라 어떤 작품은 올가 토카르츠크가 화자로 등장해서 써낸 것 같은 에세이 같기도 한데, 어떤 작품은 완전한 픽션이고, 또 어떤 작품은 서간문이나 강연문의 형식으로 쓰여 있어요. 전반에 나왔던 이야기가 후반에 이어서 나오기도 하고, 같은 이야기가 몇 번에 나누어서 그려지기도 합니다. 시대도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중세, 근대, 현대를 넘나들고, 장소도 폴란드와 러시아 등의 유럽에서 시작해서 세계 각지를 넘나듭니다. 17세기 해부학자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섬에 휴가 갔다가 아내와 아이를 잃어버린 남편의 이야기, 가족에게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집을 나와서 노숙자와 어울리는 여성의 이야기, 쇼팽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심장을 폴란드로 몰래 들여오는 누이의 이야기 등등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단편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어 어떤 단편에서 등장한 모티브가 이후에 나오는 소설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식입니다. 그녀의 손가방에 들어있던 내용물을 찍은 사진,
그리고 카이로스라고 쓰인 표 한 장. 그렇다. 그는 이 단어를 기억하고 있었다. 카이로스의 경우를 보자. 그는 늘 인간의 시간과 신의 시간이 교차하는 지점, 즉 순환의 시간 속에서 활동했다. 그것은 장소와 시간이 교차하는 지점, 즉 다시 오지 않을 유일한 기회, 적절한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 아주 짧게 열리는 순간이다. 방랑자들에서는 지도와 박제의 이미지가 수없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곳곳에 지도가 사파로 등장하는데 이러한 지도들은 어떤 공간의 한순간을 조감해서 박제해낸 정지화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인간의 장기와 기이한 생물 등을 방부 처리해서 보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등장합니다. 작가는 왜 이렇게 공간 그리고 육체를 정지 상태로 박제해서 보존하는 데 큰 관심을 보였을까요? 저는 바로 이것이 올가 토카르츠크의 글쓰기 철학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방랑하는 인간들이 남긴 흔적을 기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박제하고 보존해서 독자들이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작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을까요? 뇌 신드롬의 명칭은 재발성 해독 증후군이다. 이 용어를 있는 그대로 직역해서 요약하자면 어떤 이미지를 향해 끊임없이 돌아가려는 의식의 작용, 나아가 그러한 이미지에 대한 강박적인 추구를 의미한다.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신발에서 시선을 들어 올리고 서로 바라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 대해 기록할 것이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기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용이나 메시지 그 자체보다 즐거운 느낌과 특별한 독서 경험을 선사해준 작품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사실 18세기 해부학자나 폴란드의 노숙자들 이야기를 제가 자세하게 알아봤자 뭐 하겠어요. 근데 그러한 남의 이야기조차도 작가가 성실하게 박제를 해서 제 눈앞에까지 가져다 준 덕분에 저와 전혀 접점이 없는 허구의 인물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고 또 작품과 인물 간의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느라 곰곰이 생각도 해보게 되었고 공감과 연민을 가지게 되어서 사람들이 말하는 올가 토카르츠크의 경계와 단절을 허무는 글쓰기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장거리 여행이 있으면 꼭 들고 가서 공항이나 비행기 안에서 읽고 싶은 책이고요. 마치 아는 작가 언니가 나 세계 일주 할 건데 따라오지 않을래? 이래서 따라갔더니 매일매일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이야기 보따리를 막 풀어주는 느낌이어서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파랑새 북클럽에서는 여성 작가 작품만 리뷰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천드리는 책들은 어느 정도는 여성 혐오적인 시각에서 자유롭고 어떤 시대적 장르적 한계가 있더라도 대체로 안심하고 읽으실 수 있는 작품을 고르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2007년에 쓰여진 작품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지 현 시점의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보면 불편할 수 있는 묘사들도 있습니다. 대체로 많은 부분이 클린하긴 한데 가끔 훅 치고 들어오는 빠은 성의 묘사들이 있어요. 특히 블라우 박사의 여행에서 박사가 소녀들의 사진을 찍거나 인체를 박제하는 장면을 보면 지금 시각에서 보면 무슨 사이코패스의 아동 성애자 같은데 마치 매력적이고 열정적인 박사님 이런 식으로만 그려져 있어서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빠은 거 너무 싫다, 조금도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을 못 드리겠네요. 오늘은 올가 토카르츠크의 방랑자들을 리뷰했습니다. 책을 이미 읽으신 분들은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꼭 이 책을 읽는 계기로 삼아보세요. 감상은 유튜브나 네이버 오디오 클립 코멘트란을 이용해 주시고요. 트위터 하시는 분들은 해시태그 트위터 북리뷰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